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진식TV의 캡틴 정진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예,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8일 4시 10분 좀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목요일 시장 양대 지수,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엇갈리는 운명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0.5% 넘게 6% 가까이 갭 상승 출발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부 반납하는 모습 보이다가 기관들이 매수세를 끌어올리면서 장 막판까지 끌어올리고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2,667포인트로 상승 마감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크게 수주 잔고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일부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기관의 주 매수세 보였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0.5%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똑같이 갭 상승했는데요. 얘는 만약 바로 하락 전환했고 추가적으로 낙폭이 확대했습니다.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일부 반등하는 모습 보이나 했더니 막판에 다시금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900포인트 유지하지 못하고 재차 892포인트로 마이너스 0.4% 하락했습니다. 개인들만 순매수했고 외인기관은 전반적으로 매도세를 보였다. 지금 현재 수급시장, 국내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인기관 모두 좀 달러가 계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섹터, 일부 섹터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강세 섹터 건설 쪽, 기계 건설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덕도 뭐 이러한 위원회에서 발표하면서 건설주들이 오늘 인프라 투자 관련 건설주, 건설 기계 쪽이 장 막판에 수급이 몰려들면서 강력한 상승 보였고요. 건설 쪽은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강세를 보여왔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한국 해븐 SX 엔진을 기본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왔다. 그럼 반대로 오늘 좀 하락했던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상승 섹터보다 하락 섹터가 더 많았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다. 특징적인 거 어저께 좀 식자재 굉장히 많이 물량이 나왔었다가 오늘 또장 초반에 굉장히 또 강세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강한 상승세 보였거든요. 그래서 식자재는 좀 일부 낙폭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사료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은 좀 약세를 보여왔고요. 화력발전 6개 이제 급등했던 종목 섹터들은 조금 오늘 약세로 돌아섰다라는 모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동일 재강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날 말씀을 드렸냐? 4월 18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입니다. 얼마나 매수하기 좋은 날입니까? 제가 이날 무료 체험방 신청자분들 이날 추천드려서 당일날 8%에서 10% 단기 급등 먹어서 당일로 그리고 나서 이 지지라인 보고 나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종목 내일 급등할 것 같은데요. 이거 공유해드려서 내일 급등주 종목으로 4월 18일 날 찾아보시면 동일제왕 있습니다. 하루 쉬었다가 다음 날15% 급등했고요. 또 일주일 뒤에는 20% 급등했고, 오늘 상한가 바로 도달하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무려 53%나 상승을 했습니다. 8일 만에 말이죠. 8일 만에 53% 폭등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만약에 동일제강이나 종목을 매매하셨다면 굉장히 수익이 크게 나셨을 텐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일제강 오늘 철강 관련주들, 중소형 철강주들 강한 상승세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거의 대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체험방에서는 제가 이때부터 추천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 떨어지면 사세요, 떨어지면 사세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뭐 수익인지 올라오신 분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틀 전 방송을 보시면 제가 이날입니다. 덕신 하우징 내일 급등주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8% 올랐거든요. 우리 체험방에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가격은 말씀 안 드렸지만 내일 급등주 종목으로 덕신하우징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체험방에 계신 분들도 가지고 있다 추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8% 올랐죠. 오늘 장 초반에 바로 28% 상한가 부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연일 상승 보이면서 무려 35%나 수익을 보셨는데요. 체험방에 계신 분들 35% 수익 보시고 인증을 좀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 참고가 돼서 매매하셨던 분들도 10%, 20%, 30% 수익은 충분히 얻어 가실 수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35% 수익을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인증도 오늘 35% 인증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30% 이상 인증이 많이 올라왔고, 많은 체험자 분들 직접 제가 딱 찍어드렸어요. 이날 찍어드렸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날 정확하게 매수 가격 찍어드렸는데 오늘 초급등 나면 35% 장초반부터 인증하고 난리 났습니다. 시간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저게. 그리고 또 이화공영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방송 4월 15일 방송에서 그날 급등할 때 건설주 다시금 재차 간다 했는데 다시 내려왔다가 재차 2, 3일 만에 본전 왔고 재차 지금 상승 추세에 돌아섰습니다. 건설주들 오늘 또 중소형 건설주, 인프라 건설주, 건설 기계 관련주, 가덕도 관련주 다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이화공영도 오늘 장 막판까지 끌어올리는 모습 보였는데 현재 가격 대비 무려 13% 수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날에도 들어갔어도 지금 현재 13%예요. 일주일 만에 13% 상승했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이화공영을 매매하셨다 하시는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많이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GS 어제 상가다 그랬죠. 오늘 추가적으로 20% 가까이 또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2일날 이날 딱 찍어서 공략해야 된다, 이제 곡물 사료 테마 다음에 천연가스 온다 했는데 바로 상한가, 어저께 상한가 오늘 20% 추가 급등. 무려 이렇게 잔잔할 때 들어가서 떴을 때 팔았을 때 기본적으로 30%를 먹을 수 있는데 벌써 45%의 수익입니다. 여러분 45%의 놀라운 상승을 딱 3일 만에 보였어요. 3일 만에 45%.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셨다 하신 분들 많은 분들 정말 그냥 20% 이상은 수익이실 거고요. 진짜 잘 버텼다. 45%까지 수익을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로직스. 이건 정말 기통차게 4월 22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날 급등 나왔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일선 안 무너지고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5일선 안 무너뜨리고 오히려 지금 횡보하면서 계속 버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날 다음날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을 드리고 오늘 초급등 오늘 아침에 610원에 오전에 한 5% 정도 올라갔을 때 2610원에 매도 주문 걸어놓겠습니다. 미리 다 걸어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 2630원 찍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님들 신기 돋았다고 작도 탔다고 다양한 선물도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많은 회원님들이 정말 장 초반 시작부터 아미노로직스는 오후에 수익 먹었고요. 오전에 제가 이 매도 올랐는데 오후에 수익 먹어서 아미노로직스 13% 수익입니다. 유료 회원님들 수익 그렇게 났고요. 또 오전에는 아미노로직스 말고 범양건영이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15% 초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범양건영을 수익을 냈습니다. 범양건영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공략했던 게 이틀 전인가 요랬었거든요. 그때 공략을 했는데 없는 사람 사세요 사세요, 없는 사람 새로운 사람 사세요 사세요. 네, 유료 회원님들 공략했던 건데 일주일도 안 돼서 오늘 15% 장 초반에 먹고 나왔습니다. 6600원 이상 먹었는데도 15% 수익이었거든요. 그래서 6800원까지 도달했고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오전에 범양건영 15% 오후에 아미노로직스 13% 난리가 났습니다. 유료방 한번 자랑 한번 혹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범양건영입니다. 카톡방이죠. 범양건영 제가 4월 15일 금요일이군요. 금요일날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18일날 없는 사람도 매수하세요. 당장 매수하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5900원이고 그 다음에 5830원 현재 호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기존인 사람 추가매 사지 말고 없는 사람만 사세요. 범양건영 4월 15일 금요일날 그 다음에 18일 없는 사람 또 사세요. 그리고 3일 동안 내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15% 이상 수익 다 챙기세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수익 챙겨놓고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 받아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인데 많이 수익 챙겨갔고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냐면 지금 이제 인증 운종 보셨잖아요. 제가 이거 딱 취합해봤습니다. 엄청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 이거 보세요. 몇 한 30개 넘는 것 같습니다. 30여 분이 넘는 것 같아요. 인증 올려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14%, 뭐 16%, 100만원, 130만원
170만원, 15% 60만원.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보시고, 우리 유료회원님들 회비는 그냥 한 종목으로만 뽑고 가더라는데, 오늘만 두 종목 뽑았어요. 몇 달치 회비를 뽑고 갑니다. 여러분 손해날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한두 종목만 수익 내도 편안하게 6개월은 공짜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뭐였어요? 범양건영 말고 아미노로직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미노로직스 이번 주 월요일날 말씀드렸어요. 4월 25일 월요일날 2370원에 매수하세요. 현재가 기준으로 딱 집어드렸어요. 현재가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얼마? 11시 30분이에요. 11시 30분. 현재 가격이 막 5% 조금 올랐을 때였거든요. 미리 걸어둬라. 미리 걸어둘게요. 미리. 그리고 볼일 보세요. 급등하면 체결되는 겁니다. 기똥차게 체결됐어요. 6030원까지 올라가는데 10원에서 내려왔는데 30원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기똥차게 다 수익 챙겨놨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익 엄청나게 챙겨놨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우리 회원님들, 정회원님들입니다. 범양도 그랬고 아미도 그랬고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수익을 10%, 11% 많이 10에서 13% 사이 많이들 수익을 얻어 가셨는데 이렇게 오늘만 지금 몇백만 원이에요. 2-300만 원 챙겨가는 겁니다. 오늘만 돈 벌기 주식시장 어렵다 하지만 정확하게 돈이 몰리는 섹터가 테마가 있고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데만 잘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세 종목씩 내일 급등주를 뽑아서 우리 회원님한테 드리는 종목들 리스트업해서 그 중에 괜찮은 급등 종목들 고르고 골라서 방송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 보시고 매매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굉장히 감사 인사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매매 포인트까지 나는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체험 신청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제가 체험방에서 그저께 덕신아우징 추천드렸는데 덕신아우징 오늘 35% 올랐다고 했죠. 그렇게 좀 많은 회원들을 지금 참여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방송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고 만족스러우시면 좋아요 선물 계속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4월 29일 날 금요일이잖아요.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 참 어려운 시장 상황이지만 거기 중에서 제가 그나마 눈여겨보는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한국가구입니다. 한국가구. 한국가구 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 윤석열 관련주로서 부각이 됐었죠. 최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수위원회 소식 이후에 급등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았지만 가구회사예요. 즉 인테리어, 가구 이쪽이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때 당연히 호황이죠.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죠. 뭐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안에 또 세팅해야 되잖아요. 건설사 바로 공급 납품하기 때문에 가구업체 중에서 주가 흐름 계속 반등세 이어갈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내일 두 자릿수는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 한국 가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동국 RNS입니다. 동국 RNS 말 그대로 히토류 관련주예요. 원자재 관련주도 다 너도 없이 지금 다 폭등했었거든요. 유일하게 러시아에는 히토류가 없나 봐요. 러시아에는 히토류가 없는지 원자재 관련주 중에서 히토류 관련주만 유독 부실했어요. 그리고 동국 RNS 히토류 말고도 리비안 관련주예요. 미국의 전기차 리비안이죠. 리비안의 부품 공급 소식에 리비안 관련주로 급등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히토류 최근 들어서 반등세 이어졌지만 계속적으로 매물 나왔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지금 턴 어라운드 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로서 두 자릿수 한번 점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일 급등주 동국 RNS 관심 종목 두 번째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바로 손오공이에요. 손오공 장난감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텔 마케팅 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있어요. 마텔 마케팅 미국 회사고요. 아무래도 미국 회사 중에서 여기서 인수한다. 인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오공 캐릭터 완구. 우리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헬로카봇, 다이트 초이카, 뭐 마샬 막 여러 가지 완구 장난감들 많이 팔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질적으로 매각과 관련된 마텔사에서 매각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반등세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갈 때 진짜 크게 갑니다. 손오공 상한가 그냥 이렇게 가네요. 상한가 엄청나게 고공행진 보이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급락도 그만큼 빨리 나오는 회사입니다. 잘 투자 판단하실 때 매매 포인트 잘 설정하시고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내일 두 자릿수는 충분히 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주의 이슈가 터질 때마다 만약에 호재가 딱 맞아떨어지면 초급등급등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아무래도 예상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적인 수급 변화 흐름 형태로 봤을 때는 충분히 내일 두 자릿수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고 소개해드리면서 4월 29일 급등할 세 종목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매매 포인트를 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 이것도 나 모르겠다 종목만 보고 내가 얼마에 살지 모르겠다 나 덕신하우징 오늘 샀는데 우리 캡틴 정진님 방송 보고 오늘 장 초반에 시간 상가서 냅다 아 3,300원에 샀는데 나 바로 마이너스 15%다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식은 타이밍이에요. 제가 이럴 때 살았으면 이럴 때 샀어야 되고 저럴 때 팔라 했으면 저럴 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럴 때 안 사고 이럴 때 사면 그 누가 와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가 잡기 어려우신 분은 체험 신청하셔서 명확하게 투자 습관에 대해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아 이렇게 투자하니까 돈이 벌리더라 체험을 직접 해보시고 나서 우리 정회원님들처럼 우리 회원방에 계신 회원님들처럼 하루에 오늘 2,300만원 3,400만원 많이 거뜬히 벌어 가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은 오바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이렇게 수익 나도 오늘만 두 종목 났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도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가치와 혜택 그 다음에 평생 우려먹을 수 있는 나의 주식 기술 노하우를 여러분들도 장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4월 28일 방송 캡틴 영진의 내일 급등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